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소리 내읽기, 그다음에 묵독, 낭독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묵독을 잘하기 위해서는 소리 내읽기를 잘해야 된다. 자동화 단계 수준까지 도달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정확하게 글자를 소리 내읽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글을 뭐 쉽게 쉽게 읽을 수 있으니까 묵독도 잘하죠. 묵독을 잘하는 학생들이 또 낭독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 내읽기, 묵독, 낭독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아이는 2학년인데, 소리 내읽기를 잘한다는 겁니다. 묵독도 잘하고, 낭독도 잘하는데, 왜 받아쓰기가 잘 틀릴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교육 과정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문법 교육과정 연계에 나오는 건데요. 소리와 표기가 다름을 알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말했어요. 잡아먹으면 안 된다. 텔레비전을 부순 건 바로 나예요. 이렇게 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한 가지 있죠. 자, 내가 이 글을 보고 소리를 낸다는 그 의미는 이 소리가 제 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이미 자동화 단계에 다다른 그런 독자이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서 소리를 내기 전에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눈이 먼저 가니까. 그죠? 낭독이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의미를 파악하고 글을 소리 내어 읽는다. 그게 낭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학생들은 이렇게 소리 내기를 잘하는데 불구하고 받아쓰기를 틀릴까라는 거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누군가 말했어요. 누군가 말했어요. 참 쉽잖아요. 쉬운데. 아마 받아쓰기를 시킬 경우에 말했어요라고 이 부분이 많이 틀릴 겁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발음을 우리가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말했어요.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글을 읽을 때 우리는 누군가 말했어요라고 읽습니다. 말했어요. 우리는 말했어요라고 읽으면서 어떻게 씁니까? 말했어요라고 쓰는 거죠. 이걸 우리가 1학년 학생들한테 설명하기 무척 힘듭니다. 어른들한테 설명해도 잘 이해 못할 거예요.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 거죠? 중요한 사실 한 가지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글과 소리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 보세요. 누군가. 누군가는 어때요? 누군가. 글자와 소리가 그대로 발음이 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글은 어떻습니까? 말했어요라고 읽지는 않잖아요. 말했어요라고 읽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받아쓰기를 할때 어떻게 한다는 거죠? 선생님이 불려주시는 그 소리를 귀로 듣고 쓰게 되는 겁니다. 즉, 소리를 따라 쓰게 되는 거예요. 이 글자를 따라 써야 되는데, 소리를 따라 쓰다 보니까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런 원리를 알게 된다 그러면, 선생님이 불려주시는 그 소리에 맞는 글자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겁니다. 글자의 상, 글자의 모습, 글자의 모양을 떠올리면 어렵지 않게 쓰는 거죠. 그래서 글자와 표기가 다를 수 있다는 그 중요한 원리 한 가지만 알게 되면, 근데 여러분 그 원리를 금방 그렇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아주 오랫동안 부모님과 또 우리 자녀와의 대화,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글을 쓸 때, 누군가 말했어요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글은 말했어요라고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부모님께서 받아쓰기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학생이 글을 읽고 나서 읽은 그 내용을 글로 옮겨서는, 베껴서는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따라쓰기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느껴야 된다는 거죠. 아, 이 글과 소리가 다르게 발음이 될수 있는 거구나. 글과 소리는 다를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보통 글을 표기라고 하거든요. 표기? 표기. 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와 소리는 다를 수 있다. 그 중요한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받아쓰기에서는 탈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잡아먹으면. 잡아먹으면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누구? 1학년은 그렇게 쉽게 쓰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따라 써야 되니까. 어떻게 쓰겠습니까? 잡아먹으면이라고 쓸 겁니다. 잡아. 잡아. 먹으면이라고 쓸 거라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왜? 소리 나는 대로 학생들은, 어린들은 따라 쓰게 된다는 거죠. 머릿속에
문자와 즉 표기와 소리가 다르다는 그런 인식이 약하니까, 미약하니까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받아쓰기 못했다고 야단칠 일도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스럽게 아하, 글과 소리의 차이점, 그 인식하는 거죠. 그죠? 그걸 느끼는 거죠. 물론 뭐 그대로 글자와 소리가 같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운 단어, 가능한 한 받침이 없는 낱말, 단어를 먼저 받아쓰기를 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받침이 있거나 또는 그 다음에 활용이 되는, 이어져서 앞뒤로 또 글자가 바뀌고 막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받아쓰기 연습을 시키죠. 소리 내리기를 하면서 학생이 스스로 느낍니다. 아, 이게 읽을 때는 자바먹어면인데 쓸 때는 그대로 잡아먹어면으로 써야 되겠구나를 학생이 스스로 인식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글을 읽으면서 학생 스스로 받아쓰기 연습을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면 받아쓰기 어렵지 않은 거죠. 안 된다. 텔레비전을 부순 건 바로 나예요. 부순 건할때 학생들 의외로 많이 틀리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이 부분. 애들이 부수다 할 때, 부수다 합니다. 부수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좀 이해하기 힘든데요. 부수다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부. 어떻게 합니까? 학생 읽을 때 부를 뿌려 있는 거예요. 부수다. 부수다. 이거는 생활 습관이 그렇게 된 거죠. 부수다라고 하지 않고 부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수다. 또 어떤 친구 부수다 할때 술을 그냥 부수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는 부수다가 맞는데, 부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말할 때그 말하기가 듣기를 통해서 글쓰기로 이해해 줄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파악하게 되면 받아쓰기를 어렵지 않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원리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중요한 원리는 이 글과 내가 이 글을 읽을 때 나는 이 소리가 다를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파악하는 것. 그런 다음에 내가 글을 쓰기 위해서, 내가 받아쓰기를 위해서 발음을 내는 이 발음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발음을 내면서 원래 이 글자를 떠올리면서 받아쓰기를 해야 정확한 글을 쓸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원리지만 어른들도 파악하기 힘든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받아쓰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글자와 소리가 다르다는 또는 다를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파악하고 나면 받아쓰기는 어렵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